황혼의 nope. 날개, 환웅의 nope. 날개, 환웅의 nope. 날개가. 잉잉잉 안방. 유튜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기 유저인 이 흐쟁이가 드디어 네, 23일에 출석 체크를 거쳐서 오늘 황혼의 날개를 이렇게 얻었고요. 오늘은 강화를 포함한 못 보여드렸던 레더 그리고 어떤 캐릭터에 좋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은 이 환웅의 날개가 추가된 점이 있다면은 악세사리 자체에 빛 속성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힘카드를 비롯한 이 상급 힘카드를 강화해가지고 빛 속성을 한번 일단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힘카드 바로 발라버리기. 황혼의 날. 자, 힘카드 플러스 빛 속성까지 있으면 좋겠네요. Nope. 자, 까비 나오긴 하겠죠? 30기 갖다 받으면. 네, 깔끔깔끔하게 바로 됐네요. 자, 이렇게 강화가 되면은 네, 빛 속성 22% 강화보다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한 18% 정도의 성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공격력으로 치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힘 9칸 기준 마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카드가 발렸고 빛공격이 붙었기 때문에 좀 셀 거예요. 그리고 아마 대시엑스 기술이 삭제됐답니다. 네, 논란의 그 아무것도 없는 대시엑스가 사라졌어요. 그거를 비롯해서 자 바뀐 기술을 보겠습니다. 점프엑스 기존과 똑같지만 역시 속성이 붙었네요. 이렇게 속성이 붙어서 굉장히 센 편이긴 하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술 ZC 가드불과 레이저죠? 그리고 ZX 이거는 순간이동 이후에 뭐 X나 C나 XC를 들면은 기술이 나가는 거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대시 X 후에 ZC 된다고요? 근데 이거 원거리에서 안 쓰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점필 이거는 벽에서 쓰면은 3타까지 맞아요. 이게 점점 일단은 3타까지 맞고요. 점점 멀리 퍼져나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차 이용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대시필 그 보라색 성갑보다 약간 안 좋은 기술이지만 자동 유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죠. 단점이 있다면은 슈퍼마 상태인 것 같긴 한데 하이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패스하기는 XC를 연타하면은 최대 3번 공격 가능하고요. 하이퍼 상태입니다. 하이퍼 상태라서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환웅의 날개가 어느 정도 리뷰가 된다고요. 실전편 받으러 왔습니다. 자, 바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러가지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이런식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캐릭터는 버서커예요. 일단 버서커는 각성 상태가 되면은 네, 스탯 증가가 있어서 그냥 무난한 픽이고요. 이 캐릭터만의 콤보가 있다면은 네, ZC 이후에 ZC가 된다는데 오키바루 씨발려나!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된답니다. 안 되는데요? 아니, 이게 된다고? 아, 끝에서 맞춰야 된다고요? 거의 불가능이네요. 아, 힘들어. 아, 5파츠처럼 그러니까 완전 극점 필수라는 거잖아. 탈락! 별로네요. 일단 탈락이고요. 일단 이 학생의 주된 기술은 이 대시 필살기입니다. 유도 플러스 네, 넉백이 밀려나는 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가드를 해야 되는 악세라서 그거를 잘 이길 수 있어요.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상대방이 원거리 내성이 없다, 그럼 그냥 점프 쓰세요. 어우 사탄이 씨발 시끄러. 죽여라. 대시 엑스노주의 대필 된다고요? 계속 시도하면 안 돼. 아, 그니까 되긴 될 것 같아. 근데 힘들어. 이 대시 엑스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레슬러 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상당히 좋게 생각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방어를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격력만 보고하는 거라서 하고 찍기 하고 하고 자 막죠. 이렇게 막으면은 당연히 생각했죠. 하고 하고 찍기 그다음 필살기 마무리잖아. 자 이거는 네, 원거리 대해서 많이 됐을 거고요. 그니까 이지선나가 가능하단 말이야. 저 필살기가 가드불가야. 거기다 약간 유도도 있어가지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못 피할 거예요. 그리고 내 기본기는 조금 바뀌니까 이거 참고하면 될 거 아니야. 아우 뭐야. 내 칼 가불이에요. 이렇게 하면 피할 것 같고 좀 더 빨리 하면 못 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러면은 점프해도 아낌없이 쓸게요. 어차피 상대방이 쌩건 끼니까 굳이 제가 네, 점프를 안 쓸 수가 없죠. 블랙홀이요? 못 피하죠. 아 하이퍼로 피하면 되겠다. 아야 까비. 방어력 올려야겠다. 이거 좀 피하기 힘드네. 씨발 쳤나 아파. 아 이거 스카 발라야겠다. 스피드 카드나 기본적인 스탯 증가가 없으니까 조금 힘드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직 몰라분들. 어차피 저 새끼 반피 되기 전에 내가 피 존나 많이 닦아서. 그렇죠. 이런 변신도 힘들어. 하이퍼야 깔지마 깔지마 깔지마. 기다려. 오케이. 아 나이스. 필살기 하이퍼라 했죠. 이게 처음에 리뷰할 때 안 받는다 하지 않았어? 아니 어떡해요. 게데프들 하루종일 맨날 접속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 공짜 악세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막 돈 주고 사는 악세보다 좋진 않죠. 안돼. 치킨판에 그렇게 힘을 못 써. 의외로 치킨판도 먹기 힘들어. 일단은 치킨판정이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네 어깨치기 이후에 그 기상무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상무적이 없어지니까 필살기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다른 캐릭터 끼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저는 스피드를 되게 중시했거든요, 이 약세를. 그래서 닌자에 원래 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당시 그 일개 유저일 때는 닌자에 꼈는데요. 일단 스피드가 빠르면은 네, 그 보라색 성기사 갑옷의 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생각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존나 뛰면서 얘도 만약에 뛰잖아요. 그럼 내가 무조건 이겨요. 왜냐면 이 학생은 유도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고요. 무조건 이기고요. 심지어 스피드 10칸이라 나 잡을 수 있는 방법 없죠. 이런 팔라딘은 쉽게 이깁니다. 그리고 붙었을 경우는 반향전환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대신 하겠죠? 아,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자, 이것도 팁이 있어요. 상대가 뛸 때 내가 맞공격을 해야 돼. 가만히 있을 때 하면 안 돼. 아! 상대가 뛸 때 공격해야 효력이 나오지, 걸을, 가만히 있을 때는 좀 효과 안 나와요. 이거는 폭발 판정 이용해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점프 횟수도 상당히 괜찮아. 아! 호이야! 점프 횟수가, 어투가 점프 횟수라, 이거 젠트 횟수? 아니야. 붙었으네. 안식감. 저 빛내성 있다고요? 없지 않아요? 이런 변신학생은 이기는 방법이 다 있지. 바로 반피 변신하기 전에 피 확 깎아버리기. 그리고 비관리 들어가지. 점검은 네, 거의 뭐 격투가 S급이죠. 격투가 점바 S급. 들키 없어? 들키 없어? 절대로 이거 들이켜 못해요. 아, 배신지 안 되나 보네. 그러면은 한 번에 확 깎아버리기. 배신하세요. 씨발 존나 쎄. 예상인데. 아, 까비 하피 여기로 오네. 다시 갑시다. 뭐야, 무적 아니네. 방금 바로 무적 됐으면 이겼는데. 여자 마인에도 스피드 괜찮다고요? 아, 여기에 여자 마인에 스피드 카드 바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자 마인에 한번. 그래봐자 닭새끼 귀털이 잘라줘. 확실히 아프긴 하지. 근데 요즘 이거는 힘캐 잘 안 쓰는 이유가 어차피 메타가 올스탯 10이 넘쳐난단 말이야. 그래서 힘이 딱히 높아도 효율을 못 발휘하기 때문에 한데, 뭐한 새끼는 랄랄랄랄랄라 쉥! 느려 쉥! 느려 쉥! 느려 쉥! 느려 쉥! 느려 쉥! 느려 쉥! 아! 쉥! 유도야! 쉥! 가브리야! 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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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텍스 유도야. 아, 근데 나 레슬러가 진짜 좋다. 레슬러 존나 맘에 드는데요? 가브리야! 쉥! 쉥! 아, 그리고 계속 느리네. 데크 쓰자마자 바로 플라이트 안 된다. 뛰면 내가 이겨. 방금 높이. 일단은 근데 이렇게 써봤구요. 가장 좋은 캐릭터는 버서커랑 레슬러 같아요. 이 두 개를 한번 이제 레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엔. 존나 빨리 쓰면 될 거예요. 되는 거 보여. 이렇게 하는 거야. 솔직히 그 실제에서 절대 안 돼, 이건.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실제에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아, 내가 계속 해보고 있거든, 아까부터. 아, 이런, 그냥 극대시가 났네, 이거는.